자, 언제 어디서나 색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는 커플이 있습니다. 이동우, 김옥빈씨의 거침없는 변신, 궁금하시죠? 분위기 좋고 느낌 좋은 화보타령자 언토가 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두 분인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거죠? 친해지라는 말에 바로 우욱하는 이동욱 씨. 장난기가 여전한데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아니요, 사이가 안 좋아 보여요. 너무 친해져요. 지겨워하죠, 서로. 난 후배 가서는 파격적인 변신을 하신다고 그러던데. 글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드디어 거침없는 커플의 파격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쭉 뻗은 다리에 강렬한 눈빛까지 색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너무 코믹하시죠? 이번엔 이동욱 씨의 차례. 그런데 이 머리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얼마 전에도 기름기 좔좔 흐르는 1:8 가르마를 선보였었는데요. 기름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오빈 씨 귀여웠어요. 아, 귀여웠어요? 네, 귀여웠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겹죠. 좀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뭐 밥이죠. 김옥빈의 실체, 이동욱의 실체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해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훈수다. OX. 오. 행동이 많구나. 예. 뭐 행동이 되게 너무 털털해요. 가끔 네. 오빈 씨 저한테 전화해서 형 뭐해? 춤을 정말 잘 춘다. OX. 네, 오. 맞아.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팬들의 시선을 하늘에 들여다본 김옥빈 씨의 작살 댄스. 얼짱 공중에 춤까지 되는 김옥빈 씨. 부러워요. 이동욱 씨는 연상녀를 좋아한다. OX. 세모? 세모? 네, 연하이든 연상이든 간에 매력을 느껴보는 연상일 수도 있고 연하일 수도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네. 솔직히 이 연상녀, 연하녀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연하죠. 그동안 큰 오해를 받고 계셨었어요. 그렇고요. 예. 더 이상 누나들하고 연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방강동 사건이라고. 네, 기방강동 사건. 네, 영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희 씨. 계획이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예, 최대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연애 시원하게 보내세요. 두 분 좋은 맛도 기대할게요.